생각하고 보니까 그것도 있었다. 저도 이제 아니 제가 좀 너무 많이 불만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아니야 불만 다 얘기하는 거지. 아니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나이 조정이 되는 건진 모르겠는데 저도 그 완전 확정되는 걸 좀 되게 늦게 받아봤었거든요. 이게 혹시 저 이제 나이 조정이라는 게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랬던 건지 적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한 2주 전인가? 그때 확정이 나가지고 저도 뭐 지금도 아직 관리가 덜 됐긴 했지만 그때보다 좀 살을 뺐거든요. 그 얘기가 하고 싶었지. 네. 살 빠졌다고. 네. 그만해. 아, 아무튼 좀 너무 짧았다. 그 뭐지 확정 통보가 조금 시간이 너무 없었다. 그것도 저도 같이 얘기하고 싶었다. 그래요. 뭐 말씀하고 싶은 거. 해명 말이죠. 뭐 뭐든 지금 왜냐면 하세요. 해명해도 돼요? 뭐 아무거나 하세요. 아 원래 사실은 오늘 나올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잘 나왔지. 잘 나왔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아이돌. 잘 나왔어. 막 인터넷도 잘 못하고 인스타도 잘 못해서 그 2주 전에 DM 보는 법을 알아서 DM을 봤는데 여기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갈까 말까 사람들은 이제 내가 숨만 쉬어도 싫어하겠다 이래서 안 나올 뻔했는데 사실은 제가 방송 보면서 상철님한테 막 나쁘게 하고 한 게 좀 솔직하기도 했지만 좀 너무 부정적이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시청자분들 네. 솔직한 모습이 너무 좋아. 그치 원래 솔직한 게 매력이니까. 그치 그치. 그래서 좀 상철님한테도 미안하고 시청자분들한테도 죄송스럽고요. 그냥 솔직해서 그게 매력이었어. 나와줘서 고마워요. 그치. 그리고 근데 원래 프로그램 특성상 빌런이 있어야 재밌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아, 맞아요. 좀 그래서 제작진분들이 엄청 힘들게 찍어가지고 그래도 그치. 저 빌런이지만 그래도 재밌었으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귀여운 빌런이 있어요. 그치. 맞아요. 잘했어. 솔직한 빌런. 이쁜 빌런. 예뻐. 저 이렇게 나는 솔로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솔로만 얘기할 거 다른 거 우리에 대한 불만이 많겠지. 그럴 것 같은데. 여기 금쪽이 상. 데이트 한 번도 데이트다운 데이트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할 고생 많으셨죠.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 전혀 제가 무릎 꿇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런 말 듣던데. 금쪽이 삼인바. 금쪽이 금쪽이 몸 해가지고. 아니요 저는 불만 전혀 없었고 사실 데이트 나간 다음에 그 반응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많이 연락을 해주시는데 자꾸 고생했다고 하셔서 저는 그게 그러니까 고생했지. 아니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괜찮았고 물론 당황스러운 점들이 있었지만 뭐 다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냥 그치. 네 불만 없습니다 저는. 그럼 뭐 이따가 뒷풀이에서 얘기하시는 거 그치 뒷풀이서 뒷풀이 감 좋다 뒷풀이 감 좋다 시간 보내세요. 감자탕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자탕 얘기. 예. 막 그 감자탕 데이트 나가고 나서 이렇게 욕설 DM도 오더라고요. 되게 욕설 댓글도 달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그 전날에 카페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카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이제 출발을 그러니까 슈퍼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카페가 그때 여는 카페를 못 찾았고 그리고 식당을 찾았는데 이제 제작진 분들이 연락을 했는데 이제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을 할 수 있냐는데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자탕집이 3순위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전에 슈퍼데이트 이제 그 장면을 찍어야 되는 거고
삼순이 감자탕이니까 감자탕집이라도 가자라는 심정으로 감자탕집을 갔던 거지. 그 장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감자탕을 잘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집이 맛있긴 했는데 선호하는 음식이 절대 아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순이었는데 이제 어떻게든 이제 슈퍼데이트 하는 모습을 이제 담아야 되니까 이제 갔던 거였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갔던 카페는 뭐냐 하면은 그날 카페도 사실 여는 날이 아닌데 저희 그 촬영 때문에 이제 얼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작진 분들께서 되게 애 많이 써주셨고,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제작진 분들도 영숙님도 저도 이제 재밌게 만들어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막 저한테 화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랬냐. 뭐 어떤 분들은 저 그 인스타에다가 장문의 글을 남기셨어요. 뭐 그럴 때는 가다가 보이는 카페 들어가서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저희가 이 어떻게 보면 생생하게 나가기 위해서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미리 이제 연락을 드려서 촬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협조 요청을 구하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워낙 이제 생생하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뭐 다 촬영이 다 되고 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 그 감자탕집 상황도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가 다 노력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숙님께 정말 그 점에 감자탕집에서 그렇게 하게 된 것도 너무 미안하게 생각 아직도 지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해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글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제가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커뮤니티 들어가 봤는데 제 감자탕집 그 장면이 캡처돼서 이렇게 막 뭐 좀 막 하시더라고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조금 당혹스럽긴 했는데 그 댓글들을 보니까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저 그게 좀 어떤 부분들은 제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어떤 부분들은 이게 오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저도 많이 노력을 했고, 두 번째로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영숙님한테 종교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 데이트 때도 종교 얘기를 했고 감자탕집 가서도 종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첫 번째 데이트 자리에서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했어요. 뭐 제가 예전에 운동했던 얘기도 했고, 제가 운동을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2018년부터 그 복싱도 배우고 하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운동 안 할 것 같이 생겼는지 자꾸 운동하라고 댓글 달려고 그랬는데, 운동 얘기도 했고 제가 연극했다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영숙님께서 이제 교회를 다니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럼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이제 그런 종교 얘기를 꺼냈던 건데, 이제 영숙님 부분은 편집이 되고 제 종교 얘기만 나가니까 마치 무교이신 분한테 종교 얘기를 한 것처럼 이게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뭐 십자가 극혐부터 해서 무슨 되게 좀 처음 들어보는 반응들을 봐가지고 제가 좀 당혹스럽긴 했는데, 그렇진 않고 제가 종교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신앙이 있는 분, 종교를 가지신 분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친해져 보기 위해서 어떤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지 절대 뭐 무교이신 분에게 전도하듯이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종교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정말 특수한 상황 외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종교를 가졌을 때 종교를 가지고 있고 신앙심이 깊어 보일 때는 어떤 친한 어떤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지 그 외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안는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1분 이상 말하면 마이크 끊는 걸로 하죠. 시원하다. 속이 시원하다. 토마치 듣고 나서 잘라버려. 토마치 하진 않았죠. 그래. 필요한 말이야. 필요한 말이야. 우리 지금 아니면 어차피 이제 방송에 대해서 혹시 더 하실 수 있으신가요? 비하인드 같은 건 지금 얘기하는 거죠? 뭐 편집에 대한 여러 가지 방송에 대한 제작진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있으면 바로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네, 괜찮습니다. 네,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방송에서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거는 앞으로 미방물을 통해서 곧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때 충분히 이게 왜 그러냐면 또 못 보여줄 것들 보여줄 것들이 다 또 전개돼야 돼. 네.